색이 노랗게 변했다. 그리고 대소변 색깔도 변한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얼굴색이 이제 노랗게 변한다는 우리 간의 역할 중에 이제 담즙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간에서 이제 담즙이 나와서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먹게 되면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담즙의 문제, 분해라든지 합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 간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이제 흰자위가 노란 그런 얼굴 색깔이 노래지고 황달이 오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담즙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소변 색깔이 적갈색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대변이 하얗게 나온다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 하면은 비교적 심하게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간이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소화 장애와 입냄새가 지속된다. 입냄새 특징적이네요. 속에서 올라오는구나, 네. 냄새가. 아까 말씀드렸을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서 메스꺼크 토하고 또 소화 장애가 생기고요. 또 네. 간경화 심한 분들이 간성 혼수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소화 장애는 뭐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검사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자, 네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간이 보내는 이상 신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된다. 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상당히 너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셔서, 네, 뭐 피로만 하면 간이 문제다 이렇게 바로 연결 짓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수면 장애라든지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간 건강도 한번 챙겨 보시되 다른 쪽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간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피부가 검붉어집니다. 그리고 가렵기까지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술을 자주 접하시거나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색깔이 중년이 될수록 자꾸 검붉어지고요. 특히 손바닥도 보면 좀 붉은색으로 띄게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심하거나 간경화 초기가 되면은 황달이 되기 때문에 노랗기도 하면서 또 가렵기도 하기 때문에 왜 네. 간이 만약에 이런 식의 증상을 동반한다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보니까 저는 원래 얼굴이 약간 노랗고요. 소화장애 있고요. 저 이유 없이 피로해요. 너무 솔직해, 진짜로. 아, 근데 간 이상한 거 아니야? 마지막 이것도, 아유, 다리가 자주 붓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다리가 좀 부어있는 것도 같고. 그렇게 안 누래요. 괜찮아요. 색깔 좋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다리가 붓게 되면 사실은 간질환보다는 순환장애라든지 하지정맥류 이런 것이 더 많긴 한데요. 실제로 간이 안 좋아서 이제 간은 우리 몸의 모든 피를 갖다가 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할수 있는 간 해독을 위해서 모든 피들이 다 돌아가는데, 이런 순환장애를 일으켜서 복수도 찰수 있고 그다음에 다리도 불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간질환이 있으면서 다리가 많이 부른다 그러면 이것은 좀 병이 진행됐거나 또는 이상신호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